자, 어떻게 하느냐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도 추억 아니겠습니까? 작사가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관광전에 다녀와 봤습니다. 아프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열린 여행 박람회여서 그런지 꼭 참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만드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서울국제관광전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코트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협회 등이 후원하여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A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관광전으로 기획한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퀴즈 행사로 많은 분들이 부스마다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막 첫날이기는 하지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입장료는 일반 1만원, 학생은 5천원이지만 사전 등록 시에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외 약 1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며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에도 스페인, 괌, 일본, 대만, 탄자니아, 몰타 등 40여 개국 관광청이 참여해 400여 개의 부스를 꾸며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서울국제관광전이 개막을 하는 날이어서요. 서울 코엑스에 나와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직접 나와봤습니다. 지역 홍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름에 맞춰서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스페인 부스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유럽 대륙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을 만나 한참을 얘기했네요. 서울국제관광전의 특징은 해외 관광지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기초 자치단체들이 자체 이벤트와 함께 지역 소개를 하는 모습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내려놓고 가면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택시인가요? 비행인가요? 서울국제관광전에 나와보니 잊고 있었던 여행의 감각을 되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요. 곧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니 여행세포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37회 서울 국제관광전을 한번 돌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저도 많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스타 루에고! 안녕!